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입, 기도의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의 특별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오늘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시간 예원의 온 성도들이 온라인과 현장 예배를 통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령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복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세밀히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며 시공간을 초월하여 보좌의 축복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지 못한 채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광야를 살아온 저희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참복음을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237 복음화의 주역으로 거듭나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일 동안도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영원 불변한 절대 가치임을 다시 한번 알게 하셔서 큰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서 언약의 말씀으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과 은혜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넣어둔 영혼의 문제, 육신의 문제, 온갖 질병의 그늘들이 모두 사라지는 치유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임을 깨닫게 하셔서 영적 대진표를 하나님으로 바꾸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난 1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온 세상이 단절되고 영적 육적으로 견디기 힘든 어려움의 시간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복음 치유와 24 제자의 언약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서 예원 공동체를 굳건히 지켜주시고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복음 속에서 비전과 해답을 찾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 재앙이 이어지고 있는 이 불확실성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는 원단의 말씀을 언약적 비전으로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믿음의 입을 크게 열고 환경에 사로잡히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절대 믿음과 절대 순종의 영적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체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의 입을 크게 열어서 24시 하나님과 소통하러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원의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퍼스트 무보와 1인 1구자 운동에 동참함으로써 본당 헌당의 시간표를 앞당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237 파수꾼 영적 의사 서밋 대사의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절대 가치의 생명건 언약적 도전을 하게 해 주시옵시고 나의 말과 행동들이 서로를 살리는 긍정의 길이 되게 하시며 성장과 변화의 주역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한 대학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비대면의 시간이 길어지는 가운데 세상적 문화를 이기고 굳건한 믿음과 복음적 문화를 지키는 것이 어려운 줄 압니다. 이 틈 사이로 교회와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잡히는 신옥회의 정신으로 세상에 없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당회장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만배로 더하여 주셔서 맡고 계신 많은 직분과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는 특별한 축복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보다 더한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강건함을 덧입혀 주시옵시고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로 천국 제자로 증인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가페 찬양대가 아름다운 찬양을 준비하여 싸우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찬양을 듣는 예원의 모든 성도들 마음에도 기쁨과 은혜가 넘쳐서 마음의 문이 크게 열리는 찬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방해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흑암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 추방시켜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원 소식입니다. 많은 성도들의 헌신과 결단 속에서 본당 헌당을 위한 작정헌금 1구좌 미리 드리기 퍼스트 무브 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 1월 1일부터 24일까지 4058구좌의 헌금이 드려진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지난 한 주간에만 582구좌가 늘어나 성도들의 참여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본당 헌당의 결실을 맺을 날도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모든 성도 여러분이 기도 속에 1인 1구자 미리 드리기에 동참함으로써 본당 헌당의 축복을 앞당겨 누리고 237 복음화의 응답을 성취하는 주역이 되시길 바랍니다. 서점가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담임 목사님 저서들이 전자책으로 출간됐습니다. 지난해 10월 이미 출간된 염려아웃을 비롯해 승부사 인생, 성경 66권이 말하는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님의 행복 비전 등 네 종의 책을 이북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리디북스에서 먼저 전자책이 출시됐으며 교보 이북, 예스24 이북, 알라딘 이북에서는 이번 주 중 판매가 시작됩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통해 출퇴근이나 여행 시에도 늘 담임 목사님 메시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을 통해 진행되는 10주 훈련반이 오는 2월 7일 개강합니다. 복음 편지, 새 생명 새 생활, 창세기와 출애굽기 등을 주제로 주일과 목요일 주 2회 실시하는 이번 훈련은 오는 4월 15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훈련비는 무료입니다. 수강을 원하는 성도는 온라인 또는 교구 전도사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방역당국의 코로나19 예방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현장 예배가 제한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비롯해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등 모든 정규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합니다. 주일 현장 예배 시에는 커버넌트 홀, 원리스 홀, 비전 홀을 순차 개방하고 있습니다. 유아 및 초등 렘넌트를 동반한 성도님은 본당 자모실과 원리스 홀에서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모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정부와 교회의 방역지침을 반드시 준수하며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가 조속히 종식되고 완전한 현장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로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헌금 이용 안내입니다. 주일 헌금 11조, 237 서밋 헌금, 감사 헌금 등 모든 항목의 헌금을 온라인 통합 계좌로 드리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 기존 헌금별 전용 계좌번호도 온라인 헌금 이용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현장 예배에 참석하시는 성도께서는 본당 입구에 비치된 헌금함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예배 중 헌금 시간에는 헌금 바구니 사용을 하고 있지 않으니 예배 전후에 본당 입구의 헌금함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헌금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재정운영실 수입국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NGO 유니월드가 지난 14일 김포 이주민센터를 찾아 장학금과 후원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다문화 장학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유니월드에서는 앞으로도 난민 커뮤니티와의 연계 속에서 방글라데시, 미얀마 난민을 위한 가족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유니월드는 난민 아동청소년을 복음 가진 글로벌 인재로 성장시켜 다문화 및 237 나라 살릴 전도자로 양육시켜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예원 소식을 마칩니다. 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51절에서 58절입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땅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주의
예, 우리 찬양대 찬양이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아, 신앙 고백하는 찬양이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거 없네. 찬송 수천 수백 번 불렀지만은 주 예수보다 귀한 거 많잖아요. 시험 들고 낙심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어디서 생기느냐, 영적인 부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거의 다 육신적인 거, 거기에 일희일비 하잖아요. 우리는 예언가족들은 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거 없네. 이 고백이 매일매일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비전홀, 또 원리스홀, 또 우리 문화센터 모든 성도들 서로 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다 같이 서로 인사합시다. 영적 서기관이 됩시다. 이것의 말씀 가지고 천국의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나이아가라 증후군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인생을 강물에 비유를 해서 인생이라는 강물에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마냥 떠밀려가는 정상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환경 속에서 막연하고 무의식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어느 날 갑자기 물살이 빨라지고 요동치는 소리에 정신 바짝 차려 보니까 이미 나이아가라 폭포 앞에 당도했음을 깨달았어. 그런데 이때는 이미 다 늦어버렸어. 그냥 폭포 밑으로 추락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처음 가졌던 영적인 자세,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길 자라고 하는 인생 답을 찾는 그날 그 감격, 창세기 3장의 환경 속에서 어느 날부터 변질되고 잊어버리고 세상의 풍속에 휩쓸려 가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실패의 구렁텅이에 빠져들어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드린 이유가 뭐냐? 너 입을 크게 일라. 내가 채우리라는 언약의 말씀 붙잡고 2021년도 시작했는데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영적 초심을 놓치고 그냥 무감각하게 살다가 보면 하나님의 이 언약 성취 체험도 하지도 못하고 또 2021년 한 해가 지나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계 모든 성도들 영적으로 나이아가라 증후군에 빠지지 않고 늘 깨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성도를 되기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시는 그 만족, 그 감격, 그걸 맛보면서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렘넌트 위원회 교사 세미나 특강에서 온라인이라고 하는 이 말을 강조했습니다. 이 온라인이라는 사역이라는 것은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새로 등장한 용어예요. 새로운 용어인데 교회가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그렇게 지금 모두 다 사역을 할 수 있는 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역을 할 수 있는 영적 콘텐츠, 그것이 바로 온라인 사역, 온라인. 그러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전천후 사역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자, 여러분도 영적으로 그렇게 온라인 스타일 되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회가 지난 금요 심야기도 끝나고 11시 반부터 전 청년의 그야말로 이 심야기 철학기도를 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제가 7시 45분에 이렇게 보니까 전부 돌아가면서 순별로 돌면서 계속해서 뭐 전 청년들이 다 한 사람씩 대표기도를 하더라고. 이야, 그 기도 대표기도 쉬운 거 아니거든요.
전체가 다 보고 있는데 밤을 새워서 제가 보니 시간 보니까 8시간 한 40분 되더라고. 그렇게 전부 다 그렇게 리레이로 밤을 새워가면서 내가 그때 딱 들어와 있는 숫자를 보니까 160여 명 되더라. 나머지 잔다 이거지. 밤을 새웠으니까. 물론 뭐 잤다가 깼다가 잤다 깼다 하겠지요. 그 뭐 저 정세희 목사는 복근이 생겼다는데 어떻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거창 그 시간 있었던 청년들이 160몇 명이던데 너무 감동받았어요. 저는 처음 들었어요. 처음 봤어요. 청년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졸지 않고 영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전 청년들이 600명 이상이 참여를 하는 그 환경 속에서 그렇게 다 진지하게 기도하는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대부분이 다 사실은 모든 종교는 기도 내용이 다 자기거든. 자기 문제거든요. 그래서 뭐 이 극동방송 이런 거 들어보면 그나마 그래도 보수락 하는데 극동방송 뭐 CBS를 맛이 갖고 그 들어보면요 그 내용들이 말이지 전부 다 다른 종교 같아요. 내가 이 오고 가면서 한번 들어보거든요. 들어보면 뭐 집사님 기도 제목이 뭡니까? 뭐 후원하는 그 집사님인가 봐. 그러니까 아 우리 집안 잘 되고 내 사업 잘 되고 우리 자식 잘 되고 다른 종교하고 똑같아. 저 이스라엘 가면요 통곡의 벽에 유대인들이 빵모자 쓰고 벽을 향해서 막 통곡 기도합니다. 제가 성지 순례 가서 그 기도하는 제목들을 기도하고 나서 그 꽂아놓더라고. 그런데 때가 와가지고 물어봤어요. 이 가이드에게 이게 뭐냐 그러니까 전부 다 군에 간 아들 잘 되고 뭐 잘 되고 전부 종교의 종교. 그런데 우리 청년들 기도 들어보니까 전부 다 237이라 그냥 전부 영적인 기도라. 전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 이야 차원이 다른 기도다. 기도면 같은 기도입니까?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깨어서 기도하는 청년들 평생 잊을 수 없는 인생 작품을 만들었다. 제가 그렇게 봅니다. 대면 비대면 상관없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강단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강단 통해서 이제 선포되는 말씀 이 말씀에 바로 서면 여러분이 말씀 잡고 일주일 간만에 서 있으면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언제 실패하느냐? 제가 언제 가난과 질병과 열등의식과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갈등하며 살았느냐? 교회는 한 주도 빠진 적 없어요. 직분도 다 했습니다. 교사도 하고 성가대 한 주도 빠진 적 없어요. 그런데 불신자와 동등한 그런 불신자보다 못한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왜 그렇게 되었는가?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었어요. 왜 그랬는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말씀이 내 영혼에서 고친 적이 없어요. 그냥 교회 다녔어요. 왜 찬송가고 성경이고 다 알지 뭐. 모태로부터 다녔는데 그런데 그것이 말씀이 나를 이끄는 말씀이 되고 뭐 송이 끌고 달다 그런 말을 딱 체험하는 그 순간부터 모든 재앙이 물러가더라고. 모든 재앙이.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각인되니까 그 이후로는 내 인생에 실패란 게 없어버렸어. 실패 좌절 모든 내적 외적 싹 다 영적으로 하나님 축복하시니까 생활도 건강해지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됐단 말이에요. 영계 모든 성도들 2021년 한 해 동안 언약을 붙잡는 삶이 각인 뿌리 체질화되어 가지고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전천후 응답. 하나님이 코로나19 때 망하게 합니까? 하나님 코로나19 때 우리 식당을 망하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이건 하나님 기업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세워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보아야 주옵소서.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영적 자동심이 있어야지 어떻게 불신자가 갖겠습니까? 전천후 응답 아시겠어요? 전천후 응답. 나는 그걸 체험하고 살아요. 하나님이 IMF 다 망할 때 목동에서 이 등촌동 와서 교회 세웠다니까요. 건축했다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뭘 못하시겠어요. 다 망하는데 다 문 닫는데 다 쫓겨나는데 IMF 때 이 교회와 교회를 세웠어요. 하나님이 하시지 보란 듯이. 하나님이 하시면 못하실 것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은 전천후의 응답을 맛보는 증인들 되시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일까지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기록된 천국비 7가지에 대해서 그렇게 살펴보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십부르는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가라지 비유, 보아 비유, 진주 비유, 거물 비유 이렇게 일곱 가지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이 한 가지 확인을 해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질문했어요.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이번처럼 이렇게 확인하는 질문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확인한 질문이 없어요. 굉장히 드뭅니다. 왜 확인 질문을 했을까? 그만큼 천국 비유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천국 비유, 천국 주자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천국이란 곳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수고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없지요. 많은 고난과 핍박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천국이라. 너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을 거는 거예요. 올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천국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또 잠시 잠깐인 이 땅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 비밀을 누리는 천국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라. 천국 제자. 본문 말씀 통해 영계 모든 성도들은 이제 천국의 제자로서의 삶이 무엇인지 오늘 답을 받고 그 정체성에 걸맞는 영적 영향력을 입혀나가면서 세상 살리는 정인으로 당당히 서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말씀의 달인입니다. 52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세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 주인과 같으니라. 이 말씀도 어떤 면에서 보면 비유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천국의 제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존재를 그렇게 서기관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서기관 이 직분이 뭐냐? 문서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이런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을 필사하고 그 말씀을 보존하고 그 말씀을 해석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서기관들의 이런 역할로 인해 가지고 서기관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학사요 학자였어요. 에스라라는 이 선지자가 가장 그 이 대표적인 인물이지요. 에스라.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이 귀한 서기관의 이 직무가 말씀의 본질을 조금씩 벗어나면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전성과 유전 여기에 자꾸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유전과 전성에 여기에 전통에 더 그렇게 마음을 생각을 습관을 빼앗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점점 이 서기관들이 형식화 외식화 되어가는 그러한 일에 빠지게 됐어요. 그러면서 자신들도 권력층을 이루어서 사리사욕을 취하는 그런 유대사회에 영향력을 크게 입히는 그런 단체가 되었어요. 그런데 본문 통해서 예수님께서 천국의 제자가 서기관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의 변질된 그런 서기관의 모습이 아니라 원래 가지고 있었던 서기관의 역할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천국 제자들의 사역이다. 예수님께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천국을 곳간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곳에 있는 새것과 옛것을 내오는 집주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 서기관 이 일을 하는 것이다. 천국의 이 곳간 이것을 이 속에 있는 보화를 가지고 오는 것 천국의 일종의 커다란 천국 창고 같은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엄청난 보화 영적인 엄청난 이 영적인 보화와 신령한 축복 이것들이 담겨져 있는데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은 이런 영적인 축복을 마음껏 끄집어내서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증거를 가진 자라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은요, 유대인들이 이 대당 문화를 바탕으로 예수님이 그 당시에 비유를 했는데, 유대인들에 해당한 크게 두 구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본당, 하나는 바로 본당 옆에 있는 두루마리 방이에요. 두루마리 방이 있었습니다. 창고지요, 방. 그래서 본당에는 일반적인 안식일 예식을 하고 절기 행사를 다 하고, 그리고 본당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두루마리 방에는 거기는 이 회당에서 공동으로 다 구매한 그 당시는 엄청 비쌌습니다. 이 말씀이 두루마리로 짐승의 가죽으로 주로 기록이 돼가지고 그 하나 뭐 몇 구절 서지도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구약 전체를 다 보관해야 되니까 그 뭐 두루마리라는 것은 큰 창고지요. 막 그게 쫙 진열을 공동으로 구매해가지고 그게 두루마리 형태로 선반위에 다 진열이 돼 있었어요. 자, 이것을 하려고 하면 학식과 지식이 뛰어난 서기관, 성경에 대해서는 박사들, 그러한 사람들이 관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서기관들은요, 이 진열이 쫙 되어 있으니까, 뭐, 이렇게 두루마리가 어디에, 이 두루마리는 어떤 내용이고, 이 두루마리 어떤 내용이라, 그래서 누가 요청을 하면 이 해당되는 두루마리를 착착 빼내는 그 정도로 막 이 두루마리 방에 대해서는 막 전체를 다 파악하고 읽고, 그게 필요를 탁탁탁 갖다 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필요를 다 가르쳐 줄 수 있는.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제자들이 마치 이런 서기관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뭡니까? 말씀의 달인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제자, 말씀의 달인. 달인은 문자적으로 뭡니까? 학문이나 기예에 통달해가지고 남달리 뛰어난 역량을 가진 사람. 그렇죠? 쉽게 설명하면 어떤 특정 분야의 타의 최종을 불허하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 TV 프로그램 많이 나오죠? 생활의 달인이라고. 생활의 달인 프로그램 있는데 생활 속에 어떤 한 분야의 특출한 재능 가진,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찾아가서 소개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생활의 달인. 그 우리나라에도 뭐 그런 뭐 재주가 많은 그 자기 직업의 분야가 많은 사람 많더라고. 어떤 분은 뭐 이 박스를 옮기는데 박스를 요즘 뭐 박스 장사가 잘 된다네. 요즘 이렇게 그 코로나 시대 돼가지고. 근데 박스를 던지는데요. 보지도 안 해. 보지도 안 떠니라 착착착착 순수대로 착착착착착. 이야. 얼마나 오래 던져놨던지. 또 특별히 달인들 어디에 많냐? 중국에 많아요. 중국에. 이 유튜브들 보면요. 지난달 보니까 막 이 맹인이 아예 못 봐요. 맹인인데 큰 칼을 가지고, 이 사람 요리사요. 요리사 칼을 가지고 배추, 이 무 가지고 작품을 만드는데 착착착착. 이야, 진짜 달인이데 그 분야에 묻지를 말합니다. 보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 생활 속에 각양각색의 그런 생활 달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달인이 되어야 되느냐? 영적 달인. 말씀의 달인. 그러니까 말씀을 들은 자들이 어떤 말씀이 필요한지를 알고 적재적소에 맞는 말씀을 탁탁탁. 이 사람 딱 만나 보니까 내가 이 말씀을 줘야 되겠구나. 이 사람이 이 말씀 주게 됐구나. 그 사람에게 맞는 말씀을 적재적소에 딱딱딱 줄 수 있는 이 달인이요. 본문에 보면 새것과 옛것을 꺼내어 쓰는 존재가 천국 제자라, 서기관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옛것과 새것, 옛것은 구약이죠. 새것은 신약이죠. 그러니까 이 천국 창고에서 이걸 딱 꺼집어내서 천국 복음을 이렇게 전거해야 된다. 천국의 창고에는 하나님 말씀이 풍성히 담겨져 있어. 풍성히. 평생수도 다 못 써. 그래서 이런 말씀을 마음껏 꺼내다가 적용하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천국의 제자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지금 말씀을 듣고 지금 여러 가지 기관에서 각종 훈련을 받는 거, 이게 바로 뭐요?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의 창고를 여는 거예요,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해결자.
라고 하는데 복음의 이 참 진리 속에 담겨져 있는 신령한 축복, 참 자유, 참 해방, 참 누림, 참 감사, 참 기쁨, 참 행복 이 속에 다 있어. 돈을 아무리 가져도 참 행복, 참 평안 없어요. 이거 제 아무리 권력을 가져도 그 일순간이야. 다 서론이야. 서론 눈에 보이는 거다. 우리는 그런 수준 아니라 영원한 것. 너가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겠지만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게 영생의 복음이에요. 영생의 복음. 예수 믿는 사람이 헐레벌떡 맨날 그렇게 세상 살면서 일관성이 없이 영적으로 넘어지다 자빠지다 그러면 안 돼요. 늘 내 안에 세상 사람들이 알 수도 줄 수 없는 참 평안, 참 기쁨, 참 풍성함. 아멘. 그래 불신자가 볼 때도 야 정말 부럽다. 어떻게 저렇게 행복하게 살까? 어떻게 저렇게 여유 있게 살까? 어떻게 저렇게 누리며 살까? 나는 맨날 쫓기듯이 피곤하게 그렇게 입에서 불평불만이 떠나지 않고 사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없는 것 같고 나보다 더 그렇게 가진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저렇게 행복할까? 이게 전도가 되어지는 삶이에요. 이게 진짜 크리스찬이.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정말 하늘의 신령한 창고 이 속에서 주는 이 세상 사람들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참 평안, 참 기쁨, 참 풍성함 이 영적 비밀을 누리시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가 중요하잖아요. 지금 이 자리 예배 시간 이게 훈련의 자리고 여러분 얼마나 이 시간에 지금 하늘 창고 문을 열고 특별히 여러분이 영계에서 말씀을 듣는다. 예원교회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이거 큰 축복입니다. 아셔야 돼요. 다른 이유가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아멘. 이것이 선포되는 현장이기 때문에 소중하다는 얘기요. 오직 예수, 항상 예수. 완전한 예수, 영원한 예수, 예수밖에 없어요. 다른 무슨 잔머리 굴리 샀고 다른 무슨 수당 방법, 다른 프로그램 그거 다 일시적인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아멘. 이 속에 다 있다니까요. 특별히 말씀의 달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성경 66권을 바라보고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달인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 4년에 걸쳐서 수요일마다 칠판 놓고 제가 그렇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그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그 책이 바로 성경 66권이 말하는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관점을 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목요연하게 그렇게 딱 정리해놨어요. 여러분 성경은 다 읽으려고 그러면 엄청나게 시간 걸리잖아요. 그리고 두껍고 책이 많아서 알지도 못하는 내용들이 너무 많으니까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 책을 딱 읽으면 66권을 성경을 쫙 흐름하면서 언약의 흐름이 쫙 나와 있어. 여러분은 변명 못해요. 나와 있기 때문에. 성경 66권 나와 있다. 그런데 이걸 여러분 오죽 못해요. 지금 개혁 공부도 매주 나오고 있잖아요. 연재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66권 그리스도가. 그런데 이제는 뭐요? 이게 딱 이북 있잖아요. 이북. 핸드폰 있잖아요. 아, 광고 나왔죠? 핸드폰에서 이걸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그럼 장세부터 계시록까지 출근하면서 앉아가지고 쫙 보면 그 간단하게 딱딱딱 해놨기 때문에 아 흐름 장식이 탁 내 사람 내 사건 끝. 아멘.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 딱딱딱 정리가 됐기 때문에 흐름만 딱 잡고 나가면 어디 가다 겁 없이 막 누구를 대하든 뭐 이제 막 신학자고 뭐 선교사고 누구 대하든 평신도가 당당하게 불시도가 아울라처럼 아블로에게 성경 설명할 수 있다니까. 얼마나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활용하세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 그것이 각인 뿌리 체질화가 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이 뭐예요? 왜 그래야 됩니까? 나의 한계를 넘어서야 돼. 나라는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그 능력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내 스케일이 아니고 내 머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스케일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말씀 속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영계 모든 성도들 2021년도 오직 그리스도의 관점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 나라 확장해 하는데 방향 맞추고 오직 성령 충만의 권능을 힘입어서 말씀 성취의 증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현장의 달인입니다. 53절 이후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마치신 후에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셔서 그곳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신의 고향 사람들도 천국 복음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향에 간 거예요. 사실상 처음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지극히 평범한 목수로만 알았던 이 예수, 이 예수가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고향 사람의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이 사람이야 목수 요셉의 아들 아니냐? 그 어머니가 마리아고 그 형제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다 같이 있지 않냐? 그 누이들 여기 다 같이 있지 않냐? 도대체 이 사람의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났냐? 바리새인 서기관들 통해서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너무나 놀라운 지혜와 영감. 있는 이런 말씀을 듣고 예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이 고향 사람들 충격받았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이야! 우리 고향에 인물 났구나. 이야 정말 자랑스럽다. 이래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예수님을 쫓아내세요. 배척했어요. 고향에 못 있게 했어요. 그 이유가 어디였느냐. 이들은요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만 봤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만 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당시 유대인들은요, 문화 자체가 아들은 아버지 하는 일을 이어받아 했습니다. 아버지를 이어받아서 가족 생계를 책임졌어요. 아버지가 목수면 아들도 목수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가족을 부양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유대인들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도 목수였어요. 아버지도 목수였으면 목수를 하면서 가족을 부양해야지 집을 떠나가지고 가족들 다 놔두고 저게 무슨 짓이냐? 자기들이 알고 있는 육신의 이 생각 속에 목수를 떠나지 가족 부양도 안 하지 장남이 돼가지고 말이에요. 뭐 선지자라고 돌아다니지. 말씀을 전파하고 회당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라니까 이들이 볼 때 이거는 틀렸다. 자기들이 가진 가치관이, 자기들이 가진 선입견 전혀 맞질 않아. 결과적으로 이들은 어떻게 해요?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말았어. 그 예수님 그러죠.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고향과 뭐라고 했어요? 자기 집. 그 때문에 형제를 또 아무도 안 믿었어요. 예수를. 자기 고향과 자기 집. 그래서 목사도요, 제일 대접 못 받는 게 집입니다. 안 날아줍니다. 가장 모르는 게 가족입니다. 그거를 섭섭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육신적인 것만 가지고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하면 신앙생활 실패합니다. 실패해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본질을 놓쳐요. 허상만 붙잡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평생 체험하지 못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들은 자신들의 가치관 전통이라는 선입견, 편견, 고정관념 속에 사로잡혀가지고 다른 거 볼 수가 없어요. 왜 시험 듭니까? 교회 다니면서.
왜 시험 들어요? 시험 드는 이유가 뭐예요? 육신적인 것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본 게 아닙니다. 육신적인 것 때문에 자존심이 상해. 육신적인 걸로 보니까 자리 싸움이야. 육신적인 것 때문에 갈등화. 내가 저 사람보다 뭘 못해서 내가 왜 내가 장이 못되고 부가 돼야 돼? 참 우리 교회는 진짜 복음 공동체요. 위원장이 권사고 부위원장이 장로요. 그게 갈등합니까? 끝난 거예요 그 사람. 내가 어디서 내가 내 자존심 어디서 갈라데 2장 2절이 안 됐다는 증거지. 그 잘 섬기면서 위원장 잘 섬기면서 내가 그래서 위원장 장 권사고 부위원장은 장로고 괜찮나? 아이고 무슨 말씀? 잘 섬겨. 그래 말이야. 하나님이요 때를 들었다가 놨다가 한번 해보요. 진짜 내 갈라데 2장 됐냐? 자존심 팍 상하게 한번 만들어봐요. 그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영적 해석 안 하면 당해요, 당해. 영적으로 딱 하나님 나를 따르시구나. 여러분 형제 중에 누가 자꾸 괴롭힙니까? 이유 없이 미워합니까? 자꾸 피곤하게 합니까? 아이고 저 인간 꼴보기 싫어. 그건 증거예요. 육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 저 인간이 왜 나를 이유 없이 미워합니까? 나는 자기한테 잘해줄 애를 썼는데 왜 저렇게 싫어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하나님 해야 실패 안 합니다. 거기 답이 있는 거거든. 그러면 절대 그 사람을 계속 미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했었을까? 왜 나를 그렇게 다루셨을까? 꼭 그런 사람들을 때로는 붙입니다. 나를 다루시는 방법이 하나님 방법이. 그래서 세상 기준으로 보고 육신적인 기준으로 보면 무조건 실패합니다. 영계 모든 성도들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불신자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 영적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 세상 생긴 거 가지고 그런 데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리 일비하면 안 돼요. 지금 현장 가면요. 불신자들 보세요. 너무나 다 전부 다 전부 다 이중적인 삶을 살아요. 속은 엄청 힘들어. 속은 힘든데 끝으로 다 포장이 돼 있어요. 포장이. 포장이 다 돼 있어요. 위장입니다. 위장. 그러면서 스스로 속이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자신의 문제가 어디서 오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왜 이렇게 불행해?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 답을 못 찾고 있어요. 답을. 왜 그래 사는지 본인 스스로도 몰라. 그러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불가항력적 상태에 빠져있어. 불신자들 다 그래요. 공부해본들, 뭐 서울대학 나왔고 막 좋은데 결혼해가 살아본들, 나중에 결국 다 자빠지니까. 열심히 했는데 다 자빠져. 그런데 여러분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 비밀 다 알고 있잖아요. 문제의 원인은 어디서 왔습니까? 이걸 알고 있잖아요. 창세기 3장에서 나중심이기 때문에. 6장 11장이잖아요. 물질 때문에, 성공 때문에 갈등이 오잖아요. 간단한 답이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여기서부터 영적 문제가 시공간을 초월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이런 영적 재앙이 어떻게 돼요? 세계화된 것을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라고 합니다. 세계화된 세계. 어느 세계 어디 가도 무속인이 있습니다. 어디 가도 정신병이 있습니다. 어디 가도 갈등이 있습니다. 공황증, 우울증. 뭐 의사가 뭐 알 수도 없고 의사가 기껏 하는 약이 뭐 잠재우는 약밖에 줄 게 없어 정신병원 가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답이 여기 성경에 다 있는데 자신도 알지 못하는 문제가 자꾸 생기니까 점술, 점쟁이 차다가 무속인 차다가 우상 숭배, 우상에 빠져 여기에서 답을 못 찾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뭐요? 문제는 점점점점 더 심각해지. 불신자들의 삶이지요. 결국은 개인 재앙이 임하지요. 그 대통령을 해도 몰라요. 재벌을 해도 몰라요. 이거는 교수해도 몰라요. 모릅니다. 불신자 상태는.
순수대로 온다 그것도 안 틀리고 그대로 멸망길로 갑니다. 12가지 문제라고 하는데 이런 상태가 지속되도록 허감 세력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계속 나라 공격, 단체 공격, 개인 공격, 가정 공격, 지가 저주받은 존재니까 같이 가야 가자는 얘기예요. 같이 멸망길로 가자는 것입니다. 계속 공격합니다. 자, 우리는 이런 현장의 재앙을 막는 뭐가 돼야 돼요? 현장의 달인. 현장의 달인 돼야 돼요. 이것을 막는 것이 시대적 축복이고 사도 바울이 이 응답의 대표 주자며 나아가지고 처절하게 싸웠습니다. 현장의 달인으로. 특별히 사단이 만들어준 영적인 병, 마음의 병, 생각의 병, 이 정신의 병, 삶의 병, 이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주지 않으면 절대로 답이 없습니다. 이것을 답을 주고 사람을 새롭게 만드는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게 해줘야 돼요. 거듭났다, 재창조된 거예요. 예수 영접했다, 재창조입니다, 재창조.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죠. 내가 영적으로 한 살입니다. 이제 예수 영접하고 내가 이제 다시 거듭났습니다. 다시 태어났습니다. 영적으로 한 살입니다. 두 살입니다. 그 진짜 구원받는 모습이. 영계 모든 성도들, 보좌의 축복.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24 보좌의 축복 누리면서 성삼위 하나님부터 하늘의 권세로 주어지는 237 치유 서밋. 237 치유 서밋. 이 다예요. 237 치유 서밋. 멋지게 쓰임 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요즘 현타라는 말이 젊은 사람들에게 많이 사용되지요. 현타, 현실 자각 타임, 그런 뜻이죠. 현실을 자각하는 시간. 헛된 꿈이나 망상 따위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처한 실제 상황을 깨닫게 되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현타가 빨리 와야 뭐요? 삶의 발전이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는 현타, 현실 자각 타임이 아니고, 이거는 말할 것도 없고,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 영타가 돼야 돼, 영타. 영타, 영적 자각 타임. 지금 예배 드리고 말씀드린 이 시간이 뭐요? 바로 영타 시간이요. 이 시간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달아서 말씀을 바로 깨닫고 언약으로 붙잡으면 말씀의 달인이 되고 현장의 달인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다 준비해놨어. 내가 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내가 은혜 받으면 믿으면 돼. 믿으면 순종하면 돼요. 그냥 영계 모든 성도들, 예수님이 고향 사람들을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처럼 자신들의 뭐요? 선입견, 편견, 고정관념, 이거에서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모든 모습과 환경, 여기 속으면 안 된다고. 이 환경 다 종이 오랑이요. 그거 너 믿음의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의 믿음의 입, 기도의 입을 크게 열어보세요. 여는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주여 하는 순간에 성령은 움직이기 시작하신다고. 부르라, 불러.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내 기도 들어줄 것이다.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내 기도 들으시고 내 문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간구하는 자에게, 입을 벌리는 자에게 만족하게 채워주시리라. 약속했어요. 영계모다 순도들, 천국 제자로서 본당 헌당과 237 복음화라 하는 시대적 미션을 여러분 가슴에 품고 언약적 비전 성취의 주역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천국 제자로서 말씀의 달인, 현장의 달인, 그야말로 이 영적인 이 서기관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이 최고의 축복을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업 현장에서 마음껏 누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주께서 무장시켜 주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황금은 온라인과 본당 황금함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앞에 삼부예배 드리며 이 시간 온라인으로 주일헌금, 십일조헌금, 감사의 예물, 해외 선교헌금, 미자헌금, 본당 헌당을 위하여 퍼스트 무브가 되어서 하나님께 드린 귀한 예물들, 하나님께 약속의 예물들, 향기롭게 헌명하시고 이 땅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빛의 경제로 이 생업들을 하나님께서 그 손길들을 간섭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땅에 살면서 코로나19 팬데믹이 전국 세계를 불안하게 만들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언약자분 백성들은 눈동자같이 고센 땅을 구별하신 것처럼 이들을 구별하여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직분 따라 수고하는 모든 청지들, 일평생 올인했더니 간증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작품이 되고 참으로 주님의 끊임없는 주님이여 하나님 앞에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 가진 자를 불쌍히 이시고 예배드리다가 언약 잡고 치유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사가자 고심을 감사합니다. 이 재만 성도님, 마 재만 성도님, 안 만철 성도님, 조민주 청년, 김옥란 성도님, 장민수 성도님, 김경숙 지사님, 주께서 이 세 가족들을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영의 나음으로 인하여 예수를 영접함으로 인하여 이제 불신자 상대 6가지에서 저주시 12가지에서 완전히 빠져나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회복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인생의 답을 찾는 생애 최고의 날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들 인도한 김창식 장로님, 황인규 집사님, 임세훈 집사님, 김원식 권사님, 이경남 집사님, 무속전도팀 전도자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옵시고 구원학교로 작정된 자를 만날 때마다 생명기 던지시도록 날마다 오력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의 서름 받들어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세 가족 여러분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인도하신 분과 함께 세 가족실로 안내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언약기도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말씀의 달인이 되어 언약 성취에 사실적으로 쓰임받는 삶이 되며 237 치유 서밋으로 멋지게 서는 현장의 달인 되게 하옵소서. 작정 헌금 일구자 미리 드리기와 237 선교 현장을 위해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왕으로 땅에 오셔서 지금 또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역사하심이 이 땅에 잠시 살면서 천국의 제자로서 영적 세계관으로서 말씀의 달인이 되어 현장 살리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을 가정과 생업과 사역 위에 파송하는 모든 성산들 해외지기의 모든 성도를 자라는 엠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